원육 손질은 지방을 걷어내면서 시작되는데요.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. 바비큐가 굉장히 거칠면서도 굉장히 또 섬세한 요리입니다, 이게. 네. 지금 보면, 네. 여기 보시면, 네. 살이 안 보이죠? 네. 여기 한 5mm 정도 돼요. 네. 이게 살이 딱 보이게 되면, 네. 이 부분이 마르거든요, 바비큐 하면서. 이게 마르지 않게 하려면, 네. 지방을 최소한의 필요한 양은 남겨야 된다. 이렇게 손질이 끝난 원육은 일단 겨자 소스 마사지를 통해 촉촉함을 덧입히는데요. 아, 머스타드 이 신맛은 네. 바베큐 하는 동안 다 날아가고요. 오히려 머스타드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좀 건조도 방지하고 풍미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. 마지막 작업은 적당한 소금과 후추 투하. 샌프란시스코 바베큐 특징은 가장 최소한의 양념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고기 본연의 맛을 끌어내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. 지난 11년간 바비큐를 만들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덕분에 손님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여권 하나 없어도 바비큐의 성지, 텍사스의 부드럽고 깊은 맛을 만날 수 있습니다.